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열기 속에서 충북 청주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 해결과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충북 곳곳에서 부처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염원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불교청 연합회가 지난 24일 청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기원 봉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이자 충북도 불교청 연합회장인 정도 스님을 비롯해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장산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이시종 지사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의 경제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현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내 자신에게 자비심을 내어서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금년 들어서 부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충북이 기운이 샘솟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충북이 대한민국의 1등 경제 충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치겠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에는 여러 수건 사업 해결이라는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았는가 하면 SK하이닉스가 향후 10년 동안 청주에 35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난달엔 청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항공사의 면허가 발급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북 불교계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전국 대비 충북 경제 4% 달성을 염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불자들은 중생 구원의 일대사 인연으로 오신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오며 봉축의 장엄 등을 밝힘으로써 자비 광명의 빛이 이 땅에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비추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회는 충북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기쁨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충주에서 연등 축제가 열렸고 26일 보은에서도 유등제가 열리는 등 충북 지역 봉축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